과연 후대의 역사는 조국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후대의 역사가 조국을,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사태를 기억하게 되느냐는 지금 남은 우리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조국은 한심하게 날아가 버린, 개인 비리가 너무 심해서 날아가 버린, 그러면서도 정의를 외쳤던 위선적인 1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현 시점 우리의 목소리가 살아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그의 퇴장과 함께 소멸해 버리면 단기적으로 잠시 승리한 측이 조국의 역사적 의미를 마음대로 유린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이라는 인물을 후대의 역사에 어떤 모습으로 남길 것이냐의 문제를 좌우하는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가 역사의 기록 속에 비리 범죄자 또는 비리 범죄 혐의자로 흑색칠당하여 남아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그의 의미가 죽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진실을 밝히려는 목소리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가 화두로 남겨놓은 검찰개혁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적당한 답변을 우리 모두가 완성해 나아가야 합니다. 고관 대작들만이 이 문제의 완성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로서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무엇이 시대적 사명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분들에게 전달하여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 시대의 화두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참여와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지지와 성원, 때로는 성토와 원망 등을 지속하며 개혁의 실무자들에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시민들의 목소리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하나, 둘씩 진행되어 완성되는 것이야말로 조국 전 장관님께서 던져놓고 가셨던 개혁의 화두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이 될 것이며, 이렇게만 된다면 분명 이는 시민들과 소통하여 관과 민이 함께 이루어간 한국의 법치 역사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개혁의 사례로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론 배틀TV의 자유영언 논객 인사드립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잔인했던 가족 인질극이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결말과 지나치게 다른 것이었기에 조국을 지지했던 대다수의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가족 인질극의 결말은 역경에 굴하지 않는 신념과 힘을 가진 주인공이 초인처럼 버티며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낸 뒤 결국 인질범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 응징하는 형태일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현실은 영화나 소설에서처럼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주질 않았습니다. 가족 인질극이 항상 주인공의 승리로 끝나던 사필 규정의 상황만을 영화나 소설 속에서 자주 접했던 관계로 이렇게 최악의 지점으로 꼬여버린 상황은 대중들에게, 그리고 제게 너무도 생소합니다. 현실이라는 게 역시 이렇습니다. 이렇게도 차갑고 가혹합니다. 현실은 영화에서처럼 주인공이 무조건 승리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내인 정경심 교수님께서는 현재 뇌경색과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상 뇌종양이면 사경을 헤매는 수준의 중병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특수 상황을 오히려 지렛대 삼아서 더욱 잔인하게 인질극을 끌고 갔었죠. 결국 과업의 완수이냐, 사람이 먼저이냐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 그대로를 시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살릴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는 게 맞겠죠. 애정을 갖고 관심 있게 보아왔던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상황은 한 가정의 가장을 가족들에게 되돌려드리게 해준 한편으로는 행복한 결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인질극에 굴복해버리는 주인공의 쓰라린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 교훈 하나를 새삼 깨닫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선의대로, 우리의 선의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 사실 그것은 늘상 있는 일이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상 누군가의 선의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는 현실을 가정하는 것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시즌 1에 등장했던 에다드 스타크를 모두들 기억하고 계시죠? 스타크 가문의 최고 지도자격으로 등장하는 인물로 명분을 중시하고 명예를 아는, 그야말로 감정이입이 절로 되는 주인공 캐릭터셨죠. 저는 당연히 그분이 주인공이고 시즌 엔딩까지 쭉 그분 중심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그의 대의가 결국 승리하는 스토리로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죽죠. 그게 초반 시즌1에서 바로 목이 잘립니다. 딸 산사 스타크를 인질로 한 협박에 못 이겨서 거짓 역모를 자백하고 쇠창살에 목이 꿰어서 죽죠. 애정을 갖고 보던 많은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고약한 설정으로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원작자가 독자들을 놀라게 만드는 악취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원작자는 역사 속의 숱한 권력 다툼의 현실적인 부분을 조명해 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은 소설이나 영화가 아니기에 주인공 따위가 없습니다. 누구나 본인이 주인공이고 본인이 지지하는 자가 주인공입니다. 결국 다들 주인공을 내세우니 힘의 균형에서 우위에 서는 자가 결국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되는 형국이 반복되어 왔으며 밀리는 자에겐 가차없는 현실이 뒤따릅니다. 왕좌의 게임에서는 단지 에다드 스타크가 그 지점에 있었을 따름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조국이 딱 그와 유사한 지점에 있게 되었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퇴장으로 모든 판을 접고 관심 가져왔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꺼야만 하는 것일까요? 뭐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단순 무식하게 조국이라는 캐릭터에 평면적으로 집착하는 연예인 빠순이와 같은 멘털리티의 누군가라면 그런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돌 스타가 사라졌으니 이젠 덕질도 그만하자는 차원에서 뭐 그런 분들은 그러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단순 무식한 판단은 그분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분의 아이돌인 조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비록 이 판에서 퇴장하셨지만 조국이 실제 이루고자 했던 의미는 소멸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이 남겼던 일련의 회오리바람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가 부당하게 흑색 선전되어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당한 목소리를 우리로서는 내야만 하겠죠. 일단 권력의 쟁투에서 희생양이 되어버린 누군가에게 가해지는 현실은 매우 가혹합니다. 의로운 편에 섰으나 힘에 밀려서 희생양이 되었다고 기록된다면, 역사 속에 그런 식으로만 기록된다면, 그나마 위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조국이 어떻게 역사 속에 기록될지의 문제는 사실상 쟁투에서 승리하여 목소리의 신빙성이 실리는 자, 또는 목소리 크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자들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의 판에서 의미 없이 사라져간 숱한 쟁투의 희생양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 한스런 죽음을 맞았지만 의인으로 기록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천수를 누리고 살았지만 좋은 평을 못 받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한스런 죽음을 맞았고 역사 속에 기록조차 되지 않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조국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하겠습니까? 일단 권력의 쟁투에서 희생양이 되었던 쪽에 속한다라고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평가는 우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촛불 시위에 참가했던 동료분들께서는 당연히 순간의 쟁투에서 희생양이 되시긴 했지만 정의롭고 의로웠던 인물로서 역사 속에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그렇게 바라고 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그를 개인적인 비리가 차고 넘쳐서 도저히 공직을 맡을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러 스스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짐을 놔버린 더럽디 더러운 인물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후대의 역사는 조국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이 역대급으로 달아올랐던 지난 몇 달간의 사태를 어떻게 기록하게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후대의 역사가 조국을,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사태를 기억하게 되느냐는 지금 남은 우리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조국은 한심하게 날아가 버린, 개인 비리가 너무 심해서 날아가 버린, 그러면서도 정의를 외쳤던 위선적인 1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의 보수 스피커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를 향한 근거 없는 의심들이 모두 사실이었기라도 한양 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는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제기했던 이 사회의 울림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어 버린다면 먼 미래 우리의 후손들은 아예 그를 기억조차 못하거나 그냥 뭐 하나 할 것처럼 의로운 말만 쏟아냈다가 소멸해버린 인물 정도로 겨우 기억할 것입니다. 현 시점 우리의 목소리가 살아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그의 퇴장과 함께 소멸해버리면 단기적으로 잠시 승리한 측이 조국의 역사적 의미를 마음대로 유린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이라는 인물을 후대의 역사에 어떤 모습으로 남길 것이냐의 문제를 좌우하는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가 역사의 기록 속에 비리 범죄자,
또는 비리 범죄 혐의자로 흑색칠당하여 남아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그의 의미가 죽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진실을 밝히려는 목소리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가 화두로 남겨놓은 검찰개혁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적당한 답변을 우리 모두가 완성해 나아가야 합니다. 고관 대작들만이 이 문제의 완성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로서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무엇이 시대적 사명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분들에게 전달하여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 시대의 화두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참여와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지지와 성원, 때로는 성토와 원망 등을 지속하며 개혁의 실무자들에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시민들의 목소리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하나, 둘씩 진행되어 완성되는 것이야말로 조국 전 장관님께서 던져놓고 가셨던 개혁의 화두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이 될 것이며, 이렇게만 된다면 분명 이는 시민들과 소통하여 관과 민이 함께 이루어간 한국의 법치 역사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개혁의 사례로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안이 이번 달 내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두 가지 큰 안건은 선거법안과 사법개혁안입니다. 특히 사법개혁안에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사안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게 바로 우리 세대 때 꼭 이루어야 할 검찰개혁의 두 가지 핵심 방향입니다. 아쉽게도 개혁을 반대하는 큰 세력들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검찰개혁의 두 가지 핵심 줄기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 의사를 분명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분명히 조국이 더러운 인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었지 검찰개혁 자체에는 동감한다 라는 입장을 또한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조국에 반대했던 것이지 검찰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던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지 지켜봅시다. 그들이 조국이라는 변수가 사라진 뒤에도 과연 공수처 설치에 동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동의할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말대로 지켜지지 않을 시에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냅시다.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던 그들의 선언이 말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또다시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꾸렁했던 것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개혁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강하게 어필하여야 합니다. 국회 앞마당이 백만 촛불의 물결로 홍수를 이루는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제발 순조롭게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어 조국 전 장관님께서 의미있게 던져놓은 화두가 정당한 답변을 얻게 된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패스트트랙, 내용이 복잡하다고 해서 관심을 놔선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줄기는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마치기 전에 한마디 더. 왕좌의 게임에서 결국 에다드 스타크는 승리한 것일까요? 패배한 것일까요? 저는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의 쟁투에서 밀려서 모가지가 쇠꼬챙이에 걸리긴 했지만, 그가 진정 이루고자 했던 의미 있는 대의, 진정 백성을 위할 줄 아는 애민 군주가 칠왕국을 현명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그의 근본적인 대의, 그것은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몸은 죽었지만 의미는 살아서 결국 변화를 이끌어낸 셈이죠. 이게 바로 조국은 퇴장하셨지만 그의 의미는 계속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와 대의를 함께했던 수백만 집단지성이 결국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랄을 할 사람들 표현. 지랄을 할 사람들 표현. 몇몇의 기획대로 모든 게 흘러갈 만큼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갈다가 봉화가 올라온다? 아, 저기 봉화 가서 지랄 해야 되는 거야.